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정님이 주신 사연입니다. 슬픈 드라마를 보다가 막 울면 강아지가 무릎 위로 올라와서 눈물을 핥아주는데 위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짠 눈물 맛이 좋아서 그러는 건지 궁금합니다. 보호자가 이제 눈물을 흘리잖아요. 왜 그래? 뭐 무슨 일 있어? 라는 의미로 가서 얼굴도 핥아주고 어떤 친구들은 그 옆에 이렇게 또아리 틀어서 앉아있기도 하고요. 위로해주는 거예요.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건 좋지는 않아요. 왜냐면 반려견이 대처해주고 싶어해요. 위로해서 끝나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을 해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금 더 예민한, 조금 더 우울한, 조금 더 주변으로부터 보호자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반려견이 되기도 해요. 가끔씩은 내가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못하는 눈물을 내 반려견 동물에게, 특히나 반려견에게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, 너무 그게 잦아지거나 내 감정을 항상 강아지에게 다 쏟아버리는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지게 되면 나의 고통이 반려견에게 넘어갑니다. 나중에는 강아지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. 내가 습관이 돼서 내 반려견에게 위로를 받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그런 것들을 너무 찾아다니고 또 내 강아지에게 너무 내 감정을 쏟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지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.